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CS윈드와 미래컴퍼니, 심텍, 필에너지, 큐렉소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LIG넥스원, 엑시콘, JYP엔터, OCI홀딩스, 클리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끌고 가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 이거 내년까지 좀 가져가고 싶은데 매수가 어떻게 잡을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질문 주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지금 바로 질문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좀 CS윈드를 CS윈드.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신재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지금 시장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투심이 계속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기조들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투심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그만큼 좀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신재생 에너지들이 충분히 좀 부각이 되는 좀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또한 지금 풍력 반등 트리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베스타스까지도 지금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가 더더욱 지금 투신 부분들이 충분히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현재 지금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뭐 일부 지역과 달리 독일이라든지 뭐 대만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년에도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좀 CS윈드 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아직 미국이 지금 IRA에 관련해가지고 세액공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는 하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 만약에 세액공제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싼 가격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막 상승폭이 좀 꽤 많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지만 일봉상에서 중장기평을 지금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속해서 좀 상승세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S윈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또 이번 주에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LIG넥스원 시청자분들이 지금 댓글에 관심이 간다.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스트 로보틱스 이제 인수 소식으로 네. 상한가를 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타나고 그쵸. 있는데 사실 방산주들이 지금 폴란드에 대한 이런 정책 변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폴란드발 수주가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네. 그거와 좀 연관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방산주 중에서는 사실 수주를 굉장히 착실하게 잘 하고 있고 사실 방산주의 수주를 끌어낸 게 LIG넥스원 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포트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다. 실적 대비했을 때 너무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수를 하면서 미국 지역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진출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이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해외 지역에 대한 수출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결국에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 주변 국가에서 평화 유지비라고 해서 정책 자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LIG넥스원은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천궁이나 이런 이제 효자 상품들이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유도 로켓 비공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네.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상품이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적인 이런 정부의 정책
소식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DEX1, 뭐 코스트 로보틱스, 로봇과 연관돼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어쨌든 기본적인 산업, 방산 쪽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좀 미래 컴퍼니를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좀 디스플레이 정밀 가공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18년 이후부터 복강경 수술 로봇을 좀 진출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의료 로봇 쪽으로도 굉장히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재 지금 글로벌 수술 로봇 시장 같은 경우가 연평균 뭐 18% 이상까지 성장 전망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뭐 이슈화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리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강경 수술 로봇 같은 경우가 판매 확대 부분들이 계속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매출 실적이라든지 외형 성장폭까지도 충분히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이후로도 오히려 반도체형 장비 공급이 계속해서 좀 확대 현상들도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금 정밀 가공 장비 사업 부분도 실적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증가와 그리고 수술 로봇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동시에 좀 유발이 되면서 충분하게 실적 성장은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구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매력적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도 수술 로봇 쪽에서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가성비 면에서도 충분히 선호도가 좀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란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충분히 좀 초기 시장을 지금 진입했다라는 모습으로 볼 때 내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월봉상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컴퍼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엑시콘이죠. 네. 엑시콘을 유튜브에서 가온님이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접근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것도 또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반도체를 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또 급등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전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사실 또 5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5,800원에서 16,500원 요 사이가 지지되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후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SSD 테스터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향의 독보적인 그러니까 독점적인 이런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SSD 테스터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CXL 기술을 탑재해서 이제 2.0을 개발하는 이슈들이 좀 부각이 돼서 좀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리포트도 좀 여러 개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굉장히 좀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펀더멘털상 실적은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테스터에 대한 공급 자체가 상반기에 상당히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고 하반기로 가면서 고정비라든지 이런 인건비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CXL 부분에서의 좀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점과 SSD 쪽에서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1분기 중 완료가 될 예정. 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인텔에서도 뭐 2.0이나 3.0 관련된 오픈이 나올 것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오늘 많이 들고 오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 심텍인데 네. 유튜브에서 마음님이 심텍을 45,500원에 비중이 20% 오랫동안 이거 물려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사실 지금 심텍 같은 경우가 앞전에서도 일봉상으로서도 보게 되면은 계속 저점은 좀 꾸준하게 올려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만큼 단기간에 좀 변동성이 좀 크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급 흐름들은 계속 좀 잡히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듭니다. 뭐 일단은 좀 3분기까지는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반등 흐름들이 굉장히 좀 약했기 때문에 좀 실적 쇼크 현상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지금 11월, 12월 같은 경우 수요가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회복을 해주면서 가동률 역시도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지금 흑자 전환까지는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메모리 반등 업황까지도 지금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텍 같은 경우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 매출 비중 한 90% 이상 육박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메모리 업황과 좀 밀접하게 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들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심텍은 좀 내년 초창기에 좀 충분하게 좀 상승 기조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4만 5천
5,000원대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이상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막 주봉에서도 다시 지금 상승이 나오려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39,000원, 4만원대가 지금 좀 매도 장벽,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꽤 많은 곳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여기만 충분하게 이번에도 돌파를 해준다 하게 되면은 저런 45,000원까지는 조금 단기간은 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한 44,000원 언저리까지는 좀 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텍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음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JYP입니다. JYP 엔터. 네, 또 들고 왔는데요. 네. 한동안 이제 앞으로 많이 들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안 뜸했는데. 네, 뭐 자리를 저는 충분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고점 대비 빠진 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온 것은 일본에서 이제 보이그룹이죠. 니즈 프로젝트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A2K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흥행한 것은 아니죠. 또 망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차 관련된 부분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대비를 할 예정이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해외에 대한 이런 아티스트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주력적으로는 JYP나 하이브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JYP 같은 경우 또 주력 아티스트들이 또 컴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뭐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육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 베이스로 보시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이제 중국에서 공구들이 좀 이 중단되는 것들과 앨범에 대한 픽아웃 우려가 있는데 결국에 핵심은 콘서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제일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콘서트 엄청나게 진짜 매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제 방탄 뭐 JYP는 아니지만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뉴진스라든지 뭐 굉장히 좀 유명한 뭐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 아티스트에서의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역시 이제 JYP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엔터주 하나 역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 필에너지. 필에너지도 역시 질문이 들어왔는데 유튜브에서 제이님이 36,300원에 매수단가 10% 정도 가지고 계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필에너지 같은 경우 저는 바닥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저점이었던 15,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더 눌러줄 가능성은 좀 현저히 적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5,000원 밴드였으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지금 매수 평균 단가는 좀 충분히 조정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년에 충분히 수익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일단 뭐 각형과 원통형 2차전지 장비 공정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2차전지 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고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 ESS까지도 지금 확산세가 계속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는 오히려 지금 필 에너지의 레이저 노칭 장비라든지 혹은 뭐 스태킹 일체형 장비를 통해서 빠르게 수요 증대를 내년에 오히려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결국 지금 증가하고 있는 2차전지 수요를 결국엔 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수품으로 지금 필에너지의 좀 주력 제품군이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관점으로 볼 때는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현 가격대에서도 한번 좀 추가 매수를 저는 좀 진행을 해보셔도 충분히 내년 상반기 정도 안에는 수익으로 좀 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에너지 지금 충분히 좀 추가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제이님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OCI 홀딩스입니다. 네, 네, 뭐 태양광 쪽에서 하나 들고 왔고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관련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금리 인하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대규모 미국의 장기 계약을 맺었죠. 이게 이제 오늘 움직이는 히토류 쪽이랑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장기 계약을 일단 맺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자체 그 과거의 치킨 게임 이후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은 OCI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비중국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기타 지역에서의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사실 증설이 상당히 많아서 가격적인 부분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긴 힘들지만 25년을 기점으로 태양광과 풍력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설치량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비중국발에서 이런 수요가 폭발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OCI 그룹에서의 이런 폴리실리콘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고 이번에 장기 계약도 품명 중국보다는 가격이 훨씬 비쌌거든요. 그럼 기업적인 선택으로만 한다면 당연히 싼 거를 할 텐데 가격적인 부분이 좀 더 높더라도 계약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PBR도 0.5배 수준입니다. 할인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홀딩스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하나 살펴볼 만한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저는 좀 큐렉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시기적으로 수술 로봇 시장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진출 가시화 부분들이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때는 네. 우리 좀 수출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큰 큐렉소 같은 경우가 충분히 내년에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좀 지난 4월에도 지금 큐비스 조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 내 독점 판매 계약까지도 일단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도 좀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한 차례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일단 올해 의료 로봇 판매 대수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추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또 거기에 지금 소모품 판매까지도 같이 동반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세는 오히려 좀 더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충분히 성장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현재 지금 보행 JR 로봇 쪽에 있어서도 비급여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에 따른 의료 로봇 사업에 대한 매출이 지속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지금 중장기적으로만 놓고 봐도 관절 수술 로봇이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진출 확대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추가 성장 모멘텀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월봉상에서 보게 돼도 5일선까지 2개월 좀 많이 줄여준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 부근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이제 좀 받아주고 다시금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신규분들도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소까지 10가지 종목 전부 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차원 본부장님 마지막은 뭔가요? 네, 저는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네, 뭐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특정 계좌에 대한 좀 얘기가 나와서 투자 주의에 걸려 있긴 하지만 사실 네. 본업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단연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 그리고 H&B에서 얼마나 좀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클리오는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이나 일본 지역에서 뭐 프랑스나 이런 기타 지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이런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단연 엔터랑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대에서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특히나 클리오는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좋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리오 제품들이 거의 뭐 엄청나게 높은 점유율을 좀 차지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24년도에도 계속적인 좀 성장 기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목표치를 제시를 하는데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이걸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이제 SKU 확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기타 면세 채널에 대한 효율화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이 종목이 항상 29,000원 라인이 정말 통곡의 벽이거든요. 이때가 네. 요 밑에가 매물의 거의 95%가 그러게요. 전부 다인데 이걸 드디어 뚫어냈기 그러네요. 때문에 상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오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것 중에 탑픽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최준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까요? 네, 저는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큐렉소를 큐렉소? 네,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현 부근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을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19,800원대까지는 매물벽이 저는 좀 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좀 19,8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소를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하차원 본부장 네, 저는 클리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매물도 없고 FBT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차론 36,000원인데 해당 부분 도달하면 44,000원까지 2차 목표가 상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라인은 27,000원이고요. 5일선 좀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렉소와 클리오를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두 분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 잘 오늘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두 분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내년에 이제 연초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